가정의학회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 A형 간염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히 30, 40대 사이에 급증을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30, 40대 유행이 진행될까요? 그러게요. 동엽 씨도 항체 검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요? 이게 보통은 A형 간염이 위생 상태랑 밀접한 질환이거든요. 우리 집 깨끗한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은 사실 어렸을 때 낙후된 환경에서 자연 면역이 생기는데요. 네.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위생환경이 좋다 보니까 지금 30, 40대가 항체가 없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아, 감염 유행 시기에는 손 씻기나 위생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죠. 근데 A형 간염은 전염성이 그러면 좀 있습니까? 예, 높습니다. 지금 작년 기간에 비해서요, 2.4배나 높은 그 유행기인 거죠. 진짜요? 그래서 단체 생활 하시는 분들 더더욱 유의하셔야 되고, 손 열심히 씻으셔야 돼요. 그럼 B형 간염에 비해서는 A형 간염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아, 사실 특성이 좀 다릅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감염이 돼서 확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격성 간부전으로 간 이식받거나 사망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치료약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한번 걸리면 계속 걸린 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보통 치료는 대증요법이고요. 걸리게 되면요, 처음에 치료를 받고 호전된다. 그럼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치료나 예방접종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열이 있으면서 구토, 황달 같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B형이나 C형 간염 항체가 있는 사람도요, A형 간염 항체 검사나 예방접종은 따로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는 말입니다. 성인에게서는요, 자연 면역이 획득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내가 30, 40대에 항체가 없다 이런 분들은 선별적으로 추가적인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요.